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입니다. 자, 오늘 증시도 조금 약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또 반등을 해서 쭉쭉 올라가길 바라며 오늘은 또 어떠한 기가 막히고 재밌는 경제 뉴스가 쌓여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장이 안 좋은데 이거라도 잘 돼야겠죠. 목표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목표가가 얼마인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에도 일론 머스크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소리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급락하는 LG전자 기회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매일 주린이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2년 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첫 번째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주인공 삼성전자 우리 금융지주 천연가스주. 이번 주에는 어떠한 스케줄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최대 IT 가전전시회 CES2022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1 FE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1에 주요 기능을 담으면서 가격과 사양은 다소 낮춘 보급형 모델로 삼성전자가 약 반년 만에 내놓은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오는 11일 내일이죠. 유럽과 북미에서 신제품 갤럭시 S21 FE가 공식 출시되는 만큼 삼성전자의 다음 주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메리슨권 연구원은 CES2022 행사를 통해 공개된 갤럭시 S21 FE 모델에 이어서 갤럭시 S22도 출시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8천만 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1월 12일 미국 나토 러시아 회담.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 러시아의 공급 축소로 인해 유럽 내 에너지 대란 우려가 불거지자 천연가스 관련주가 최근 들어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연가스 주가 왜 이렇게 난린가 그걸 봤더니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1일부터 자국에서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후에 가스 수요의 40%가 러시아에서 오는데 그게 끊긴다고 하니까 당일 유럽의 천연가스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굳이 러시아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러시아와 유럽 간 정치적 긴장이 격화된 건 지난 10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희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바로 러시아가 국경 인근 전역에 10만 명이 넘는 병력과 군사 장비를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한테 너희 나토 가입하지 마 이렇게 압박을 넣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러시아에서 군사력 증강과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조금은 억울하다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오히려 나토가 계속 영역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네 나라 러시아의 자국 안보가 위협받는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건 딱 이거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측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금지 이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오는 10일 러시아와 실무 협상을 갖고 12일 러시아와 나토에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회담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 그리고 이어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이번에 과연 미국이 러시아와 담판을 짓고 이거를 봉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갈등이 더 격화돼서 새로운 악재로 떠오를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1월 1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 자, 이 부분은 기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14일 금요일이죠. 그때 세처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아마도 올리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금리 수혜주인 은행주의 관심이 몰리겠죠. 이 부분은 기분들이 저 기리씨랑 지속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이랑 보험이 진짜 불타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은행에 투자하신 기름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먹튀 논란,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 자진 사퇴. 자, 이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카카오페이에서 먹튀를 했던 그 사람이죠. 먹튀 논란에 휩싸인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류 대표는 작년 11월 25일 카카오 신인 공동대표로 내정이 되었지만 카카오페이 상장 약 한 달 만인 작년 12월 10일 임원들과 함께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치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469억 원의 차익을 거두며 먹튀 논란을 촉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도 플러스가 되어서 카카오페이 주가가 조금 좋지 않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공동대표 내정자가 자진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역대급 LG 엔솔. 이번 주 기관 수요 측 돌입 관전 포인트는
단군 이래 최대 IPO로 불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측을 진행합니다. 가능한 많은 공모주를 확보하려는 기관 투자자들의 눈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1월 셋째 주에 진행되는 일반 공모 청약을 준비 중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관 배정 물량이 보호 예수로 묶이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증권가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국내 기관 투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이 수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조금 좋을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반면 만약에 나쁘면은 당연히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은 나쁘겠죠.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 결과는 수요 예측 마감 이틀 후인 오는 14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8, 19 다음 주에 우리가 청약을 한다고 하네요. 자, 공모가 희망 범위는 25만 7천에서 30만원인데 당연히 30만원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권가에서도 LG엔솔이 너무나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수요 측에서 무난한 흥행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보면 LG엔솔이 너무나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도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기관 투자자도 적극적으로 LG엔솔 주식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LG엔솔이 상장하기 전후 그때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리며 다른 대형주가 조금씩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LG엔솔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적게 보유하면 적게 보유할수록 대형급 IPO에 따른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기관들이 LG엔솔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건 뭘까요? 일단 바로 이번 주 주말에 저 기릿의 유튜브를 보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 기릿은 공모주를 정리해서 알려드리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LG엔솔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은 아마도 LG엔솔의 특집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굳이 기분들이 다른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리포트를 보거나 혹은 다른 정보를 찾아볼 필요 없이 이번 주말에 저 기릿이 A부터 Z까지 전부 다 샅샅이 분석해서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꼭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것도 좋겠죠.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면 얼마나 많은 물량이 보호예수로 묶이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기관들이 LG엔솔 공모주 더 많이 받으려면 높은 가격을 써내고 그 다음에 의무 보호 기간도 길게 잡는 게 유리한데요. 그러니까 의무 확약이 많으면 많을수록 야, 기관들이 얼마나 좋으면 저만큼 살려고 할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상장 후 얼마나 많은 기관 물량이 보유예수로 잡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난해 IPO 대여 가운데 SK바사는 85.5%가 보유예수로 묶였으며 이거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부 다 사고 싶어서 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SKIT는 64%, 카카오뱅크는 59%로 조금은 낮아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유예수가 많이 묶이면 주가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기관 보유예수가 몇 프로가 묶이는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LG엔솔의 적정가가 나왔더라고요.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적정시총 101조원, 목표주가 43만원. 참고로 공모가 상당기준 30만원인데 43만원이면은 한 주당 13만원의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상장 당일에는 조금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야, 이거 13보다는 더 올라가겠구나, 이러한 장밋빛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빠르게 NH투자증권에서 왜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그냥 워딩만 딱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2024년 에비타 5조 8천억에 목표 멀티플 17.4배를 적용하고 올해 예산 순차익금 1533억원을 차감해 LG엔솔의 목표주가를 산정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재 공정기술 SCM 구축 양상 능력을 기반으로 LG엔솔의 주요 고객 선점 효과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폼팩터 변경에 따른 원통형 배터리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모두의 관심이 몰려있는 LG엔솔, 진짜 좋은 결과로 많은 기분들이 행복한 웃음을 짓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무섭게 떨어진다. LG생건 장중 16% 급락. 야, 이렇게 큰 기업이 이 정도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LG생건 주가가 지난해 4분기 실적 쇼크 전망에 52주 최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마침 LG생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속속 내리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자, LG생건 주가는 전일 대비 15% 하락한 95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 깨졌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장중 한때 16%가 넘게 떨어지면서 지난해 7월 1일 최고가 178만 4천원이랑 비교하면 무려 48%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LG생명에 대한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근거는 지난해 3분기 가시화된 중국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중국 소비 회복 기대감이 상존하나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남아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G생건 목표가를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오늘 LG생건 무려 13.6%나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도 떨어지는 칼날이었던 LG생건 이렇게 떨어질 줄은 진짜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봤을 때는 무조건 장기 투자가 좋다라고 말할 순 없겠네요. 지속적인 실적 체크, 그다음에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이유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용진 부회장 멸공 발언에 신세계 주가 뚝, 한국의 일론 머스크가 되려고 하나 봅니다. 자, 일단 이 기사에는 정치적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읽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세계 주가가 약세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공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주가는 무려 6.6%나 하락. 그 이유는 최근 정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다가 멸공 메시지를 담은 그러한 게시물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너 리스크 우려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 부회장의 멸공 발언은 처음에는 별 상관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조금 더 사태가 커졌다고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서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멸공이라는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며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세하며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조전 장관이 글을 올린 다음 날, 윤 후보가 이마트 이수점에서 장을 보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 안에서 저 길이 또이 기사를 분명 주말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여기 해시태그가 기가 막혔다고 하네요. 특히 윤 후보가 해시태그에 달걀, 파, 멸치, 콩 이렇게 적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하며 달걀, 파, 멸치, 콩 앞글자를 따면은 바로 달파, 멸콩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달파가 다리 문이니까 문파, 문파를 말하며 그 다음에 멸콩은 멸공을 연상시킨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저 기리스는 진짜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고 야 이게 진짠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단하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정치에 관련된 이러한 이야기를 다뤘지만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 이야기가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세계 주가가 무려 7.2%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기 표현배라는 축산업계 식약처 검토 착수. 자, 내용 자체가 정말 재밌던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고기와 비슷한 맛과 식감을 가진 대체육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고기를 생산하는 축산업계가 대체육을 고기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식약처가 관련 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대형마트 축산물 코너에 가면은 지난달에 첫 선을 보인 햄버거용 패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패티는 진짜 고기가 아니라 식물성 대체육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솔직히 많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색깔은 물론 육즙과 식감까지 진짜 고기랑 꽤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 반응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지며 2020년 115억이던 대체육 시장은 1년 만에 35%나 증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축산 단체들이 이 대체육을 축산물 콘에서 팔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진짜 고기랑 함께 진열하면은 소비자 오인을 부를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아가서 고기나 육이라는 용어의 법적 정의를 명문화해달라며 정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우협회 국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기라는 표현이 동물의 살을 지칭하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대체산물에 고기나 육이라는 표현을 쓰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대체육에 고기라는 표현이 금지가 되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재작년 같은 규정이 만들어진 바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논란이 확산하자 식약처는 육류와 대체육류 식품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규정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근 대체육은 100% 콩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육은 축산물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신선유 파는 그쪽 근처 두부 파는 곳에 위치를 해야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딱한 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LG전자 성수기 진입 효과 1분기 실적 개선 전망. 자, KB증권은 10일 LG전자에서 성수기 진입 효과가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7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KB증권 연구원은 2022년 상반기에 가전, TV 이러한 신제품 출시로 제품 믹스 개선 효과와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등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 비용 증가율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신가전 중심의 매출 비중 확대가 수익성을 개선하고 TV 부분에서도 OLED 중심의 고가 TV 시장의 성장으로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오늘 LG전자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락폭이 꽤나 큰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서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지만 그러나 영업이익은 21%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가전과 TV 사업의 원재료 및 물류 비용 상승이 반영됐다며 게다가 전장 부품과 비즈니스 솔루션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가동률 하락과 태양광 모듈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미 과거이며 올해 1분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지금부터 LG전자는 성수기에 돌입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여드리는 기업마다 이렇게 하락하는 게 맞네요. LG전자 마이너스 6%나 하락합니다. 자,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기회일지 아닐지 한 번쯤은 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보유 중이신 기분들은 마찬가지로 새로 내가 주식을 산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 주식을 살 만한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매력이 존재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오!